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022년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연휴.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데, 네, 그냥 한번, 이렇게 별로 의미는 없지만, 영상을 재미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는 화면은 약간 모래가 있어가지고요. 예, 줄무늬가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kr.tradingview.com 여기 이제 들어가면 차트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장주급 뭐부터 찍어볼까요? 차트를 한번 예, 여기서 한번 찍어보려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슬라죠. 테슬라 현재가 846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자, 이걸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을 쭉 눌러놓고 보면 뭐, 예, 이렇습니다. 참 줄기차게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색 라인이 굵게 보이는 것이 일봉 종가 라인이고요. 그렇죠? 일봉 종가 라인이고,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약간 노랗게 보이는 넓은 영역이겠죠, 여기요. 이렇게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생명선 2입니다. 200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200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예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서 노랗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 5월 6월 예 부터 어디까지요? 예, 한 9월 말까지 이렇게 생명선 2 라인에 와서 붙어 있죠. 예, 그 라인에서 놀죠. 이 구간인데 700불 정도 됩니다. 700불 전후 아마 하여튼 그 라인이 굉장한 매수 찬스가 됐고 이렇게 어디까지 1200불 중반까지 강하게 상승 이후 지금은 이제 제법 많이 주가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로 여기서 바뀌죠. 이게 파란 라인 예, 트렌드 라인이죠. 슈퍼 트렌드 라인이요. 이게 검정색은 주가고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파랗게 이렇게 음영 처리가 돼 있죠. 트렌드가 일봉상 하락 트렌드로 바뀌었다. 막 그런 거겠죠. 예,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차트를 어떻게 쪼물딱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예, 그 700불 라인, 650불 라인에서 예, 이렇게요. 1200불까지 라인 보시다시피 분홍색 혹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예,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트렌드. 그래서 슈퍼 트렌드 라인을 발로 밟고 있죠. 계속 여기 밟죠. 밟고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 트렌드가 펼쳐졌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6월 말부터 어디까지요? 2021년 11월 초까지, 10월 말까지 긴 상승 트렌드가 일봉상으로 봐도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트렌드가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란 라인이 이렇게 쭉 나오고 음영 처리가 된 것은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다. 일봉상. 그리고 다시 잠깐 상승 트렌드가 반짝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묘하게도 다시 그 경계선상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또 다시 트렌드가 또 상승으로 바뀌느냐? 예, 여기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여기도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100불이죠. 100불이 안 되네요. 73불, 70불 근처인데 이렇게 너무 붙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요. 이렇게 급락 이후 200불에서 70불 중반까지 급락이 따라 하락 트렌드가 시작되고 급락이 떨어졌는데 V자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하락의 끝은 어디냐? 그렇죠. 생명선 2라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나긴 상승 이후 최고점 500불까지 경신을 하고, 이번에는 생명선 2라인에서 꽤긴 기간을 이렇게요. 매집이겠죠. 그렇죠. 매집이 있은 이후에 1300불 근처 1200불 찍고, 여기 외봉 쌍봉으로 보면 되겠네. 여기 1200불 찍는 자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46불 다시 생명선,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요, 막 사겠는데. 그렇죠. 개미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서학 무슨 뭐 개미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동학개미 뭐 이러고 그러는데,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증시도 테슬라를 위시해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묘하게도 다시 테슬라는 지금 생명선 2 200 라인 여기까지 와서 반등이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애플. 애플. 애플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애플. 애플은 어떻게 생겼나? 170달러인데. 아, 애플은 참 굉장하군요. 전 세계 대장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을 만약에 오랫동안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수량을 늘리셨거나, 팬데믹 기간을 이용해서 워런 버핏도 팬데믹 때 애플 주식을 제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코카콜라, 아멕스, 카드, 그다음에 뭐 애플 주식도 몇 종목 안 되더구만요. 그래서 엊그제인가 뉴스 보니까 재산이 다 줄었는데, 기업 총수들은 그렇죠. 그렇죠. 뭐 주식이 떨어지니까 애거리가, 지분이 하락하겠죠, 가치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순위가 막 바뀝니다. 1등 부자가 1등 하던 사람이 3등 가 있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순위가 상승한 사람, 워런 버핏입니다. 언제까지 워런 버핏이 그렇게 득세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 봤더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재평가를 했죠. 다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설정을 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애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그다음에 뭐 아멕스인가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하여튼 요런 거 해가지고 주식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 지분 액거리가 늘었다, 평가액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애플입니다. 일봉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2020년이죠. 80불에서 갑작스럽게 60불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거기 또 경계선상에 생명선 2가 있다. 여기도 보시고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2021년 3월이죠. 자, 115불. 그리고 여기는 희한합니다. 122불, 123불. 자, 아무튼 거기만 오면 누가 득달같이 주워 담네요. 그렇죠. 애플을 보시다시피 생명선 2 라인이죠. 이 라인은 생명선 2의 일봉이 오면 다른 거볼 것도 없다, 다 모으면 된다. 근데 애플도 급락을 피할 순 없었는데, 180불에서 어디까지, 160불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뭐, 거기까지 오지도 않고, 테슬라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말하자면 생명선 2까지. 근데 얘는 한참 떠서 160불에서 돌립니다. 강합니다. 애플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추세가 이렇습니다. 참, 굉장한 종목입니다. 참, 언제까지 이렇게 날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승 트렌드를 보세요. 어디서부터요? 2020년 5월부터 6월부터 시작된 상승 트렌드가 주봉상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겠죠. 워런 버핏이 버려야 버리게 뭐해. 그렇죠. 이 추세가 꺾이겠죠. 큰 손들은 계속 담는다, 막 그런 얘기입니까? 아무튼 애플이었습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다시 일봉으로 바꿔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서도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이 뭐 다수 있겠습니다만 많이는 찍어보지 말고 두 종목만 찍어보죠. 일단 예, 요거죠. DB하이텍, DB하이텍 보시면 얘도 뭐 비슷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생명선 뛰는 자리, 이건 좀 많이 파고 내려왔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아,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봉이죠. DB하이텍의 주봉. 그래서 제가 HTS상으로도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잘 가다가 어차피 보낼 종목 3만원에서 팬데믹이 왔죠. 팬데믹이. 그래가지고 3만원에 있던 게 17,500원까지 쌍봉마구 급락인데, 아이구야, 거기가 뭐냐. 여기 보세요. 화살표 1로 옮겨야죠.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거기가 뭐냐. 바로 생명선 2 반등이다. 이 주봉이에요. DB하이텍의 000990, 여기죠, 여기. 17,000원대. 자, 거기서 탁 뛰어오르고, 이제 트렌드는 여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트렌드가 바뀌어, 상승 트렌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을 계속 밟죠. 여기도 막 5만 원대 상승 트렌드 라인을 띈다. 아직도 안 죽었다. 죽을 이유가 없죠. 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글쎄요. 특히 아직 상대적으로 좀 가볍죠. DB하이텍은. 시총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요. 자, 그다음에 얘는 더 좋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심텍이죠. 심텍. 야, 이건 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미인주로 거의 부상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심텍의 주봉을 보고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렌드가 여기서부터, 얘는 2020년 7월부터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붉은 이 영역이 시작이 되죠. 그때 가격은 뭐 14,000원 뭐이 정도 보면 됩니다. 14,000원, 15,000원. 지금은 47,000원. 아직도 주봉상 보시면 기나긴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죠. 조정은 짧게, 상승은 길게. 대표적인 미인주, 예, 지금 엄청난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심텍. 자,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봉 잘 보시고요. 거기만 와라. 예, 그렇죠. 생명선 2만 와라. 예, 테슬라랑 비슷하네요. 거기 와서 이렇게 몇번 부딪혀 줬더니 누가 사죠? 계속 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봉이 참 멋지네요. 주봉이 심태. 이렇게 해서 한번, 예, DB하이텍 심텍 주봉을 한번 찍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야, 보십시오. 이게 주봉인데, 자, 트렌드가 바뀌죠. 예, 주봉상 코스피 트렌드가 하락으로 벌써 바뀌었습니다. 예, 2021년 8월 말부터 하락 트렌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봉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어디까지 오느냐? 글쎄, 저 밑에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게 2,500 정도 되는데, 2,450. 뭐 앞전처럼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팬데믹이 불러온 피치 못할 상황이었고, 그런 걸 우리가 다시 기대할 수는 없고, 자, 내려와 봐야 여기인데, 그렇지. 2,450, 뭐 2,500인데, 지금 2,660. 아직 조금 갭이 더 있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덥석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지 한번 보고. 이거는 이제 그 일봉입니다. 일봉이요. 예, 일봉이죠. 일봉상으로는 이미 많이 파고 내려갔네. 앞전에처럼. 그렇죠.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때처럼 1,400인데 지금은 2,600까지 이제 내려왔었는데, 일봉상으로는 생명선을 하향 이탈해서 많이 뭐 제법 파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파고 내려가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이 정도에서 돌리는 수순인가요? 예, 돌려도 할 말이 없는데 많이 내려갔는데요. 일봉상으로는 그렇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고. 자, 코스닥. 예, 코스닥은 더 내려갔겠죠. 예, 약간 좀 테슬라를 눌렀다가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예, 팬데믹 상황이고. 자, 코스닥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참
가장 많죠. 예, 그렇죠. 대기업 특히 예, 대기업 집단들이 주식 장사를 너무 잘하죠. 한국에서 너무 법을 너무 잘 이용해서 그리고 법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주식 장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갈 시장도 안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코스닥이고요. 다우존스. 야,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상승 트렌드 한번 보시죠. 팬데믹 이후로 마찬가지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상승 트렌드. 지금 또 아직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고 주봉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다우존스 대단하고. 네,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또뭘 눌러볼까요? 네, 요거 BTC USD 요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대표적인 자산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BTC 자, 이 주봉이고요. 하락 트렌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봉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명쾌보다 좀 심플한 장면일 수도 있겠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 기나긴 상승 트렌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0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붉은 라인으로 바뀌죠. 영역이 상승 트렌드가 이 일봉입니다. 테더 USDT BTC 가격. 자, 그때가 11,000달러. 그러면서 상승 트렌드 라인을 한 번도 안 깨죠. 예, 뛰죠. 오히려 여기 이런 데는 뭐 보세요. 3만 불. 2020년 1월 27일. 야, 기가 막히게 돌려버렸죠. 보세요. 왜 보실까요? 자, 만약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이 이렇다. 어떻게 되나요? 우린 모릅니다. 다만, 그러나,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절묘하게 3,366달러, 거기서 이렇게요. 상승 트렌드로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이제는 기나긴 하락 트렌드가 시작이 되는가. 했죠? 여기서부터 하락 트렌드. 6만 불, 7만 불부터 어디까지? 다시 3만 불까지 하락 트렌드. 그리고 다시 고점. 예, 그 라인은 못 넘네요. 그렇죠? 지금 제법 상당 기간 하락 트렌드가 2021년 작년 11월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BTC도.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비트도 차트를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이거, 이런 종목을 뭐 사시라 파시라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차트를, 아, 이렇게도 볼수 있겠구나. 그런 가벼운 의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업비트도 비슷하게 해놨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격 라인이고, 상승 트렌드가 여기는 파랗게 돼 있고 하락이 빨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바꿔봤더니 화살표가 잘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아무튼 여기서부터도 얘도 보면 2021년 11월 16일, 17일 하여튼 중반기 이후로 요 데드 나면서 트렌드 라인이 바뀌죠. 붉게 하락으로.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떨어져 버렸죠. BTC 그때가 7만 불, 7만, 7만 3천 불, 뭐 이래 됩니다. 꽤 높은 가격이죠. 아무튼 거기서, 매도 시그널이 떨어진 후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튀어 오르면, 만 5만 불 전후로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BTC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튀어 오르면 이두 라인이 크로스를 하겠죠. 요게 떨어지고 가격이 치고 올라오면, 이번에는 여기서처럼 위를 향한 화살표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번 사보죠. 그때 저도 소량이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번 봤고요. 지금 제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이쪽 NFT 샌드박스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추세 라인을 생명선을 띄고 있죠. 일봉상 강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뭐 디센트럴랜드 차트가 아주 판박입니다. 샌드박스하고 보세요. 쌍봉 맞고 생명선 2까지 밀리는 장면까지 판박입니다. 거기서 반등.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쌍봉 만원대 맞고 3,500원 생명선 반등. 그래서 아하, 시장을 지금 이그 세력들이 예를 들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그 종목으로 중심으로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거래량도 꽤 많고 아무튼 추세를 완벽하게 죽진 않았다. 차트가 철저히 망가진 종목들이 속출하는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중심으로 한 NFT, 자, 메타버스 영역에 있는 두 종목이 지금 쌍두마차 격으로 차트가 판박인데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우가 있죠. 플로우. 얘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직전 저점 라인에서 살짝 깨고 나가서 반등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상 이 업비트에서 매수 시그널이 떨어지는 몇안 되는 종목이죠. 자, 플로우 일봉상 매수 시그널이 지금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조금 살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플로우 괜찮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쭉 찍어보니까 매수 시그널이 하나 더 떨어지는 게또 있습니다. 플로우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일봉상 들어오고 카이버 네트워크, 얘가 지금 여기서 매수 시그널 나오죠. 주봉상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는 얘도 마찬가지죠. 트렌드가 어디서 하락 아니가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 뛰죠. 한번 뛰고 두번 뛰고 아주 견조하네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거래소죠. 유명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맞춰야 되겠네요. 이 주봉인데 좋죠. 여기 이렇게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 두번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난 이렇게 상승이 한번 있었고 조정이 왔으나 아직 유효한 모습이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주말이 아니고 연휴 보내시고 비 오고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